지금 보시는 이 작품의 제목은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의 도시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판과 애도적인 시각을 담은 작품이죠. 스페인 내전 때 독일 나치군은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을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슬퍼하던 한 스페인 화가는 한 달 만에 이 그림을 완성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쟁을 표현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가는 입체주의, 즉 큐비즘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세로 3m 50, 가로 7m 70cm의 이 거대한 화폭에는 당시 전쟁의 처절함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만을 사용해 당시 전쟁의 혼돈과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붙잡고 행복해하던 아이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고 죽은 아이 밑에는 병사. 병사의 손은 예수님 십자가 못 자국 같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황소는 눈을 부릅뜨고 있고 말은 창이 찔려 절규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말은 스페인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피카소 그림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말 옆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램프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를 갈망하는 피카소의 마음이겠죠. 이 게르니카와 함께 시벨리우스의 에튜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